아, 다 폐쇄해버렸네. 그래서 사람들이, 와, 뒤에 배경이 이쁘다고 하면서 말했었는데. 그럼 그러지나? 안 그러지네? 응?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? 방송은 해야지. 아, 겨울이 다 맞습니다. 깜빡했네요, 제가. 아, 춥다 그래도. 와, 추워. 세팅 좀 하자. 고등어 통조림 여행입니다. 김치에다가 일단 먼저 볶아야 되겠지, 그죠? 자, 방송 보시는 누나들도 가르쳐 주세요, 틀리면. 나 좀 바라봐. 아파, 그녀는 나빠. 아파, 이제 나를 가져봐. 가만히 있어라, 좀 가만히 있어라. 아, 딱 되게 설치네. 가만히 있어라, 가만히 있어봐라, 요 가만히. 예전에 한번 고등어 한번 굽어 먹었었는데, 이거 완전 개사고더라고요. 응? 우리 형님도 보고, 와, 진짜 맛있겠다고. 응?
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. 자,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, 형님들 천천히. 밥 먹겠나? 엄마 증식을 뽑고 있습니다. 와도 사고다. 김치찌개에 또, 이, 또, 계란이 없으면 또 섭섭하지, 그지? 김치에 또 계란이 또 들어가야 또 사고지. 근데 이제 소금 좀 뿌려주고. 소금. 늦게 일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. 방송을 늦게까지 했어요.
고등어는 뭐 제일 큰 게 다 익었을 것 같아요. 고등어 보세요. 우와, 고등어 완전 사고네. 와, 계란 후라이 하고 김이 있어요 또. 아, 김이 또 있어요. 김이. 아, 김. 김이 있어야 또 맛있지, 그죠? 김치찌개는 계란 후라이하고 김이 딱 김만 있으면 된다. 딴 거 필요 없다. 근데 밥을 안 돌려갖고 왔네. 맨밥 먹어야 되겠다 이거. 어? 전자레인지 안 돌려갖고 그냥 갖고 왔어. 사고다 사고. 한 그릇 한 주제 해보자. 자, 식사들 하십시오 형님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아, 추천 절차. 자, 고등어 이제 굽은 거. 아유, 아유, 고등어 완전 사고다. 아, 고등어. 아. 아, 맛있네. 맛있어. 가만 좀 있거라, 좀, 씨발. 고등어 진짜 맛있다. 집에서 그 후라이팬으로 굽는 거 막 틀려. 왜, 왜? 자, 마이 천무그라 형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, 형님. 아까 다진 마늘 좀 많이 넣었더니 약간 좀 그 마늘 향이 좀 많이 나네.
아, 항상 뭐 적당히가 딱 좋은데 좀 마이어도 많아. 그런 뭐 맛있어. 밖에 그런 뭐 먹네. 아, 고등어 아주 뭐 사고다. 응? 고등어 사고야. 이 깡통 조림에 고등어 뼈는 먹어도 돼요. 좀 입에 넣으면 뚝뚝뚝 부러져요. 고소하지 씹으면은. 아이씨! 둘이 와갖고 해야 돼. 뭐에 맛있는 자, 응? 추천 지자 좀 누르자, 얘들아. 아, 고등어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생선도 다 굽으면 다 맛있지 뭐. 어? 다음에는 칼치 좀 사오고 하고 칼치 좀 굽어 먹을게요. 좀 아쉬운 점이 김치가 신김치였으면 더 좋았을 건데, 김치가 조금만 쉬었으면 좋았을 건데. 고등어 하고 봐. 이래 먹으면 자고지 뭐. 어? 뭐 이러면 뭐 소갈비가 뭐 안 부럽지 이래 먹으면.
먹고 치우려면 힘들겠다. 그것도 일이지, 형님. 예. 그것도 일입니다. 저는 한 번도 밥 먹고 제가 치워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, 형님. 방송하면서 제가 치우는 거지. 항상 늘 여자들이 다 치워줬지. 입도 닦여주고, 칫솔질도 여자들이 다 해주고. 밥만 먹으면 돼. 근데 방송하면서 많이 변했지. 부성이는 잘 모른다. 부성이는 잘 몰라. 내 그 개인 정보, 개인 사생활을 다 오픈 안 하기 때문에 몰라. 내 어금니 없어요. 아, 배불러. 찌개 너무 많이 남았네요. 어쩔 수 없어요. 뭐 컨텐츠 한번 하는데 찌개 이거 다 못 먹잖아. 그렇다고 적게 할 수 없거든요. 사실상 적게 할 수 없거든. 푸짐하게 해야 보는 사람들도 먹고 싶고 그런 거지. 적게 1인분만 떡 해갖고 하면은 별로야. 안 좋아해 시청자들이. 저 밥 두 공기씩 안 먹습니다. 원래 밥 먹을 때. 지금 다 배 터질 것 같아요. 지금 억지로 먹는 거야. 자, 펜가, 한 개, 최준수님 한 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밖에서 먹으니까 일단은 뭐 맛있다. 뭐든 뭐든 다 맛있어. 저 밭주인 옵니다.